여러분,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짠! 루믹스 S5 마크 2. 자, 그럼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리아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체험단에 또 선정이 됐네요. 어제 이 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성품은 좀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빠른 시작 안내서, 그리고 아니면은 꼬리에 쌓여져 있는 본체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이 뽁뽁이를 더 끼고 나면 이렇게 덮개를 벗기면, 예, S5 마크 2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아답터 들어있네요. 네, 배터리, USB A2C 케이블, 그리고 스트랩. 네, 뭐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네, 뭐 추가로 들어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제품을 받았는데요, 체험단을 위해서 특별히 생산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체험단이 선정이 돼서 이런 최신 제품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관들을 뭐 전작 제품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MI 단자가 마이크로에서 타입 A로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USB 3.1이 3.2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S5 마크 2는 냉각팬이 탑재되었습니다. 머리 양쪽으로 냉각팬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머리가 커졌습니다. 스트랩을 다는 이 스트랩 링 부분, 저는 이제 이게 걸리적거려서 떼냈는데 케이지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스트랩 방식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고리가 달려서 덜그럭덜그럭 거리지 않게 디자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립감과 셔터감은 써봐야 알겠죠. 전에 쓰던 S5에 쓰던 이 케이지가 S5 마크 2에는 맞지 않습니다. 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 마빡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이 머리가 이마가 커져가지고, 예, 맞지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이지는 새로 사야 되고요. 조이스틱은 4방향에서 8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저반 센서는 아래에서 위로 바꿔서 오동작을 막는다고 합니다. SD카드 메모리 슬롯은 두 슬롯 모두 UHS-2가 지원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S5 마크 2를 받아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위상차 하이브리드 AF 성능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짐벌 없이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